안녕하세요. 원큐패스 대표 강사 이현경입니다. 이번에는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부들이 많이 먹었다에서 유래가 된 까르보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크림 스파게티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원래 크림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는 국물이 질적하게 크림이 많은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까르보나라는 국물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요, 리에종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노른자와 생크림 두 개를 섞어서 농도를 맞춰야 되는 리에종 소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노른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열이 조금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노른자가 익어버린다는 거.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요구사항과 재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파게티를 하기 위해서는 면을 삶아야 되겠죠? 그래서 냄비에 물을 조금 가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소금과 오일. 근데 특히 여러분들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보시면 재료 목록에 식용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넣지 마시고 식용유는 여기 넣는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요. 식용유와 그 다음 소금을 집어넣으시고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다 끓으신 다음에 면을 넣을 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일 처음에 넣고 이렇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제가 시간 관계상 끓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물이 끓게 되면은 제가 스파게티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바로 리에종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지금 생크림 180ml거든요. 180ml가 주어지는데 나중에 생각을 못 하시고 리에종 소스 만들 생크림이 되게 부족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리에종 소스에 들어가는 생크림을 먼저 3큰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노른자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른자만 구분하셔가지고요. 리에종 소스에 풍덩 하고 같이 담가 놓으시고 먼저 소스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섞어까지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에종 소스를 먼저 완성해 주시는 게 생크림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바로 이따 까르보나라 만들 때 모두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베이컨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1cm 두께로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슬리.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져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 놨었고요. 요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면보 으트머리 준비해 주시고요. 물 요렇게 준비된 거에 살살살살 요렇게 푸른색 물을 좀 빼주시고 물기를 꼭 짜신 후에 고슬고슬하게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후추를 으깰 건데요. 사실 저는 까르보나라의 핵심은 이 통후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기능사에서는 정확하게 다섯 날 주어지네요. 원래 까르보나라가 좀 많이 느끼하기 때문에요. 이 통후추를 갖다가 다져서 집어넣어가지고 톡톡 매운맛이 약간 씹히면서 그 느끼한 맛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 요게 묘미인데요. 이게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다섯 알만 들어간다는 거.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혹시 드실 때는요. 반드시 통후추를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요. 칼, 요 면 있죠? 요 면으로 살짝씩
살짝씩 튀지 않게 이렇게 눌러서 진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요, 요 통후추를 할 때 약간 구리솥, 뭐 이게 무쇠 이런 냄비 뒷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으깨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다섯 알만 으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볶을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끓으면요, 면을 삶고 그리고 베이컨 익히고 그리고선 전체적으로 버무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게티 면 물이 끓으면요, 스파게티 면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편수냄비랑 이렇게 보시면은 면이랑 크기가 위로 많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넓히신 다음에 점점 하셔서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물에는 뭐가 들어갔다? 바로 식용유와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걸 생각하시다 보면은 면이 꺾여가지고 끝에가 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요렇게 해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요구사항에 알단테로 삶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단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면 자체에 하얀색 실이, 심지가 살짝 있는 듯한 그 늑 씹히는 느낌이 드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가 돼야 되나 매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스파게티 전문가한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파게티 면은 7분 30초에서 8분 정도 삶으면 알단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시계가 보이실 거예요. 시계를 보시고 7분 30초에서 8분 정도 면을 삶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 여기 살짝 붙었네요. 또 뗄게요. 들어가시면은 시계를 보시고 7분 30초에서 8분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8분이라고 얘기할게요. 8분이 지나갔는지, 면을 넣고 8분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면을 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분이 됐고요. 제가 다 삶았기 때문에 요거를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걸러주시고요. 우선은 밑에 면수가 남았는데요. 혹시 농도가 너무 되직해질 경우에는 면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따로 빼서 준비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용 안 하시면 그때 마무리하시고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면 건져 놓고요. 그럼 이제 후라이팬에서 본격적으로 까르보나라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불을 달궈준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약간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베이컨을 볶아볼 텐데요. 베이컨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베이컨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시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은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까르보나라는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의 색깔도 너무 진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통후추를 집어넣습니다.
알싸한 통후추가 베이컨과 맞닥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면을 투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버무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에종 소스 만들고 남은 생크림을 모두 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베이컨이 너무 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넣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파게티 전문점 가서 셰프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파스타 또는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2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삶는데 거의 대부분 8분이 소요가 되고요. 재료하고 이렇게 볶아주고 하는데 시간까지 그리고 접시에 담아서 내는 데까지가 바로 10분 남짓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두 가지 메뉴가 나오면 면 삶는 동안 베이컨하고 파슬리하고 통후추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메뉴이기 때문에요. 사실 면 삶는데 시간이 조금 약간 더 오래 걸려서 약간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맛있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잘잘하게 처음엔 약간 국물이 좀 흥건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약간 좀 줄어드는 약간 끈적해지는 농도가 있거든요. 이 상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되다 싶으시면은 약간 면수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 나중에 간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도 넣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요. 저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 보이시죠? 크림이 전체적으로 약간 끈적끈적해 보이면서 살짝 묻어있을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버터가 들어가는데요. 버터를 그냥 넣어주세요. 우선 버터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열로 버터가 녹을 때까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리에종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요. 불이 너무 세게 되면 리에종에 있는 노른자가 바로 익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가 되거든요. 윤기가 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버터를 넣음과 동시에 첫 번째, 면에 윤기를 한 번 더 더해준다. 두 번째, 바로 뭐냐? 온도를 낮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 버터를 넣고 전체적으로 버무려 주세요. 버터가 다 녹았다 생각이 드시면 리에종 소스를 넣으시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도 노른자가 익은 게 없이 전체적으로 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기가 나고 있죠? 요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파슬리 가루 찹한 걸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모두 다 섞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는 살짝 남기셔서 위에 고명처럼 뿌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웬만큼 다 넣고요. 요렇게 해서 파슬리 가루를 전체적으로 넣고 자, 지금 보이시나요? 면이 하나하나 코팅된 것처럼 보이시죠? 요렇게 만드시는 게 바로 까르보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처럼 국물이 많지 않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이제는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주 상태가 좋지요? 시간이 지나서 약간 식게 되면 더 이렇게 쫀쫀하면서도 윤기가 흐르게 될 거예요. 담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담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능사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 그냥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컨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윤기나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동그랗게. 아니면은 이렇게 냄비를 올리실 때는 꼭 이렇게 행주를 밑에 까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으시고 돌돌돌돌돌돌 마르신 다음에 올려놓으셔도 무방하다는 거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살짝 정리하시고 그리고 남은 파슬리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완성되었습니다.